2018년 4월 법학영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가 있겠습니다.
오늘 법화경 사경은 54쪽 중간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게 이제 아직도 서품, 방편품, 방편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라서 오불증명장이라고 해서 과거불, 미래불, 현재불, 석가불, 재불 뭐 이렇게 이제 오불증명장을 산문에서도 보아왔고 다시 복습하는 뜻에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가는 그런 그 과정입니다. 지금은 석가불증명장 중에서 중생을 위한 대자비로서 어떤 그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편문을 열다 우리가 방편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으로서 그 각자의 그 수준과 근기와 성격과 취향에 맞는 그런 그 방법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사도 이제 그렇습니다. 뭐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면은 아이들에게 맞는 또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야기하고 맞는 방법을 써야 할 수밖에 없죠. 뭐 다 철든 어른들하고 그 상대하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도 상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교육 과정도 차츰차츰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도 과연 불법 문중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이제 몸담고 많은 그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뭐 어떤 그 공부도 다 그 나름대로 마음에 어떤 평화를 가져오고 또 어떤 깨달음을 가져오고 위안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부처님 욕심은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좀 더 내가 깨달은 경지까지 모든 중생들이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간절한 꿈이죠.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을 법화경에서는 법화경 설법이 말하자면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최후로 그동안 팔만대장경을 총정리하는 마당에서 평생의 그 교화를 결산하는 뜻에서 설해진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불설 불교학개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래 뭐 학교나 교양대학 같은 데서는 불교학개론 또는 불교 입문서 이런 데서 이제 불교 전반적인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법화경이야말로 부처님이 설하신 불교학개론이다. 불교 가르침의 전반적인 것이 총정의화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결점이 확실해요. 대개 이제 학자들이 만든 불교학개론은 종지가 없어요. 뭘 말할 때는 그것만 다 철저히 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소승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소승불교 철저히 소개를 해요. 근데 소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전체적인 귀결점이 없는 거야. 귀결점이. 소승불교를 설명하더라도 결국은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승불교를 설명한다. 이런 그 귀결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법화경은 참 그런 점이 아주 뛰어나요. 법화경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귀결점은 일불성이다 하는 것을 시종일관 강조하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일불성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걸 이제 숙이라 그러죠. 보증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 어떤 체계를 가진 경전이 이제 법화경입니다. 방편문을 열다 첫 줄 한 줄만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 좌도량하야 관수역 경행하며 삼칠일 중에 사유 여시사 하며 하되 그랬습니다. 자 이런 그 경전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불교 전반적인 것도 다 우리가 섭렵해 볼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어요. 어디 치우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 일생을 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시 좌도량하야 그랬어요. 내가 비로소 도량에 앉아서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도량에 앉아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각을 이뤘다 이 뜻이에요. 정각을 이룬 곳이 도량이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곳을 도량이다, 사찰을 도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공부하는 그곳에서 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사찰이 건립되어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량은 무조건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도량에 앉아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이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도 도량에 앉았다라고 하는 뜻이 그 말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6년간 고행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밑에 바위 위에 길상초라고 하는 풀을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고행은 끝났다. 이제 바른 선정에 들 거다 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7일간 선정에 들고는 깨달음을 이뤘잖아요. 그때부터 나무 이름도 보리수요. 앉았던 바위도 금강보좌가 되고 깔고 앉았던 잡초도 길상초로 이름이 바뀌고 전부 세상이 전부 이름이 그렇게 막 다 바뀝니다. 요 아시 좌도량하야 이 다섯 글자는 내가 그 보리수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고 나서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셔서 관수 역경행이라 거기 숲이니까 보리수 나무도 있고 뭐 온갖 나무들도 많아서 숲이 있으니까 숲을 바라보고 나무들을 바라보고 관수 또한 거닐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역경행이라 여기 저기 이제 나무 밑을 이제 거닐기도 하고 그러면서 삼칠일 중에 21일 동안에 사유 여시사라 여시사가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경지를 사유했다. 여시사 이와 같은 일을 사유했다. 내 깨달음은 이러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이걸 전하면은 누가 알아들을까? 알아듣지 못할까? 이걸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막 내 혼자 이렇게 가슴 속에 품고 있다가 막 때가 돼서 열반에 들고 말리라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전을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그냥 내 혼자 이 소중한 깨달음이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수준이 높은 거야. 그래서 이걸 그 설한들 알아듣겠나 이래서 이제 열반에 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화엄경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은 화엄경이 37일 동안 설해졌다 그러거든요. 이게 37일 21일에 설해졌다 하는 것이 21일 동안 깨닫고 나서 21일 동안 그 당신의 깨달음을 재차 점검하고 확실한가 거기서 이제 기쁨도 누리기도 하고 또 혼자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은 다시 예, 자신의 깨달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 깨달음의 정신 속에 온전히 있던 21일 동안을 그대로 화엄경에서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게 화엄경이에요. 그런데 법화경에는 이제 여기는 어디까지나 법화경이다 보니까 그 37일 가운데 깨달음에 대한 일, 여시사, 이와 같은 일을 사유했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하고 화엄경에 그 21일 동안 화엄경이 설해졌다고 하는 것하고 물론 이제 뒷날 그것을 전부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편찬 결집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뒷날 결집한 그 내용이 요 21일에 맞춰서 결집됐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많은 환경을 어떻게 21일 동안 다 설했느냐 이렇게 따지면 그건 이제 경을 이해 못하는 거죠. 설할 수도 없죠. 읽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읽어요. 그래서 그 21일 동안 부처님의 그 깨달았고 나서의 어떤 그 정신세계, 그 환희, 그 깨달음의 전체적인 내용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이제 정리해서 표현해보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화엄경인 거죠. 여기는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유했다. 사유여시사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한 줄 속에요 참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처님 일대 그 어떤 그 이야기를 일생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있고 또 사유여시사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경전의 내용을 다 여기서 담고 있기도 하고 또 관수역경행이라 이건 참 눈에 선하게 보이죠. 여러분들 상상해봐요. 그 보리수나무 숲이 쫙 있고 지금같이 이제 부다가야 대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당신 혼자 숲속 어느 나무 밑에서 7일간 혼자 정진하고 나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 깨달음이 야 참 나는 이 인간으로서 정신적으로 이르러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 더 이상 나아갈 데 없는 그런 최고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참 나무를 바라보기도 하고 도현명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사람이 그 벼슬을 내놓고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글을 썼는데 귀걸의사라고 유명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농사를 지을 것이다 하면 쓴 그 글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먼 하늘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제 숲속을 거닐면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또 나무를 이제 쓰다듬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 구절을 보니까 관수역경행이라고 하는 구절을 보니까 뭐 그 사람도 이제 불경을 본 사람이니까 뭐 아주 유사한 표현이죠. 나무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한 그 숲속을 혼자 묵묵히 거닐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모습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것은 아시 좌도량하여 내가 처음 저 도량에 앉았다. 도 닦는 장소에 앉았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뭐 부처님 뱃속에 들어앉아 있은 늘 미혹한 중생은 그건 도량에 앉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도를 본 사람이면 진리를 안 사람이면 그 사람은 도량에 앉은 게 되는 거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쓰시겠습니다. 아시좌 도량하야 내가 처음 도량에 앉아서 아시좌 도량하야
관수역 경행하며 관 볼관자 바라본다. 관수 경행 역경행하며 삼칠일 중에 중에 사유여시사 하되 사유여시사 사유여시사대.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줄 반, 한 줄 반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 소득 지혜는 미묘 최제일 이연만은 중생 재근 둔하야 창낙치 소맹이라 여사지 등유를 운하이 가도 은여. 거기까지 한 줄 반만 했습니다. 아, 소득 지혜는 내가 얻은 바 지혜. 내가 비로소 도량이 앉아서 깨달음을 이뤘다, 그랬다고 했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얻은 바 지혜는 미묘 최제일이라. 아주 미묘하고, 그리고 가장 제일이다. 최나 제일이나 뭐 최고다, 최상이다, 최제일이다. 제일 미묘하다, 최고 미묘하다, 이게 뭐 여러 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잠깐 설명한 대로 재근 둔이라, 중생들의 모든 근은 둔하기 이를 데 없어. 근기가, 모든 사람들의 근기가 둔해. 둔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무슨 뭐 무슨 구구단을 못 외운다, 무슨 뭐 기억니언을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심성에 관한 문제니까, 종교는 특히 불교는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밝으냐, 아니면은 마음의 이치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캄캄하고, 어떤 그 현상계 또는 물질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것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떠난 그 본성,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자무식이라도 우리 심성에 대해서 아주 밝고 마음의 이치, 또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환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시골에도 보면은 뭐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배운다고 그런 거 가르쳐 주나요, 또 어디서. 그런데 선천적으로 아주 그 심성이 총명한 사람은 문자는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것, 인생의 이치, 세상의 이치, 또 마음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많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중생을 제 근둔, 근기가 둔해서 둔합니다. 낙착치 소명이라. 창낙, 즐거움에 집착해가지고
그 소소한 그런 중생의 즐거움에 집착해서 어리석음으로 눈 어두운 바가 됐다. 치소매 어리석을 치자 눈 어두울 맹자 아닙니까? 어리석어서 눈이 어두워. 어리석은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표현한 게 캄캄한 거, 눈 어두운 거, 빛이 없는 거 이런 걸로 제일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듯이. 어디서든지 늘 그렇습니다. 불교의 경지는. 그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즐거움에 그야말로 그 설탕물 같은 그런 그 즐거움이죠. 설탕물 뒷맛은 쓰잖아요. 그런 즐거움에 집착해버리면은 캄캄한 거야. 어리석다고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사 등류가 이와 같은 등의 종류를